안녕하세요. 배지집사 강포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풀어볼 이야기는 제가 배지를 키우면서 일상에서 긍정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강아지 키울 때 산책부터 육아비까지 너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면 불편하고 내 생활에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걸 감내하더라도 키우면서 좋아하던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강포동 주관이 아주 많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보시면서 조금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너그럽게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배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저는 장사할 때부터 현재 회사원까지 쭉 혼자 배지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사실 장사할 때는 너무 바빠서 제가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의 우울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상에서 저는 배지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우울감이 있으실 때 반려동물은 정말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배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괜히 다가와서 몸을 부비면서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배지는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애가 슬쩍 다가와서 몸을 이렇게 부비면 그 순간은 많이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집에만 제가 늘어져 있으면 저를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짖거나 되게 다양한 행동들을 많이 저한테 보여줘요. 제가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주인과 반려동물은 서로 참견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심리치료사와 환자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내용을 찾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찰떡같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간 지치고 우울감이 있는 일상에서 내 옆에 있는 반려동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자료를 찾아보는 와중에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인간의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동네로 이사를 오고 나서 배지와 카페거리를 산책을 하면서 상가의 사장님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과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고 되게 어색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배지를 안고 있으니까 강아지나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색한 상황을 조금 줄여가면서 최근에는 서로 벨도 누르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무언가를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실제 생활 환경이 정말로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원래 집에 청결을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배지랑 함께 살면서 청소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정말 꼼꼼하게 청결을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게끔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돌이라서 가능하면 집에만 있는 것도 가능한데 배지랑 함께 살면서 산책을 통해서 무조건 외출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귀찮지만 사람으로서는 되게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내용을 찾았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강아지 털에 있는 찐득이라든지 그런 가벼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이 부분도 정말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생활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버릇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제가 예시로 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타인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고립 감소, 생활환경의 변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내가 반려동물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정말로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관심을 주던 덜 주던 많이 주던 항상 가까이서 변함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나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야 라는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요즘에 내 환경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만 받쳐준다면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추천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정말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도 계속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반려동물법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